자,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장님, 제 뒤통수에서는 운항을 토탈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채취할 수 있나요? 몇 개 채취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수술을 한번 했는데 이제 뒤쪽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탁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왜 사람들마다 뒤쪽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숫자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하면요, 쉽잖아요. 뒤쪽에 모발이 밀도 있게 많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뽑을 수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머리카락 굵기가 좀 굵은 분들은 뒤쪽에서 모발을 더 많이 채취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뒤쪽에서 채취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뒤쪽에서 너무 많이 뽑게 되면 뒤에가 휑해 보일 거 아니에요. 뒤에가 휑해 보이거나 아니면 뽑은 자리에 있는 하얀 점들이 더 많이 보여서 보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뽑는 숫자에 제한이 걸리는데, 머리카락 굵기가 굵은 분들은 그런 어떤 뒤에가 휑해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수의 모발이 남아있어도 머리카락이 굵으면 두피를 커버해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굵은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탈모 진행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탈모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린 분들은요, 뒤쪽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더 많은 양을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탈모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분들, 이런 분들은 뒤쪽에서 너무 과감하게 채취했다가 뒤쪽이 휑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왔을 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고 탈모 진행이 언제부터 됐고 가족력은 어떻게 됐고 아버지는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이 환자분이 피나스테로이드, 두타스테로이드, 미녹시딜 같은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하고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들을 적절한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탈모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탈모가 안정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뒤쪽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뒤쪽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채취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이 뒷머리를 엄청 짧게 확 밀어야 되고 스포츠 머리를 막 쳐야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너무 많이 채취를 하게 되면 휑해 보이는 게 더 많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원 머리, 이렇게 머리 조금 길어서 하는 그런 머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완전히 길러서 완전히 포니테일, 꽁지 머리를 하신다거나 단발 머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채취를 해도 스타일에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채취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헤어스타일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두피 문신이라는 좋은 방법이 나와서 뒤쪽에 생긴 어떤 휑한 부분들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커버해주는 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원장님 전 뒤쪽은요 휑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뒤쪽이 좀 휑해져도 두피 문신으로 전 커버를 할 거예요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채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피에 흉터가 생기는 성향이 조금 더 많은 분들, 저희가 똑같이 비절기 모발이식으로 이렇게 뽑아도요 어떤 분들은 유난히 뽑은 자리가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흉터가 조금 많이 생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채취를 하는데 조금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고, 뽑아도 뽑은 자리에 흉터가 안 보이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양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아 원장님 제가 뒤쪽에서 얼마나 많이 뽑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걸 다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을 먹는지, 나이는 어떤지, 두피는 어떤지, 헤어스타일은 어떤 걸 원하는지, 탈모 진행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 머릿속으로 싹 고려를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싹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제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휙 돌려가지고 탁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를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